버려진 공간에서 놀라운 변신을 이뤄낸 경기 상상 캠퍼스. 옛 서울대 한 부지로 지난 13년간 버려져 있었던 이 공간은 이제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은 물론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청년들의 창작 실험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삶의 학교로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같이 어울리면서 문화적 창작 그리고 창업의 플랫폼이 되고자 이 공간들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의 다양한 문화체험 중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은 바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마련된 체험의 공간들이었는데요. 하나, 둘, 지난 13년간 보존된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늘막 거미줄, 통나무 정글줄 등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육아와 살림에 지친 주부들을 위한 다양한 공방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만점 공방 공예에 너도 나도 모여든 사람들. 작품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데요. 지금 어떤 수업이 진행 중인가요? 풍가죽으로요. 애들 이제 가죽 팔찌를 이런 거 체험할 수 있는 가죽 공방이거든요. 나만의 장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특별한 매력에 주부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푹 빠졌습니다. 아니야, 그만 묻혀. 저희가 만들었어요. 내 손에서 탄생되는 다양한 가죽 제품들. 가죽 공예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색 교실도 열렸는데요. 바로 나무 위에 인두로 그림을 그리는 인두화 수업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일상에서 쉽게 접해볼 수 없는 경험이기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라는 인두화. 인두기로 나무에 그림을 그리는 인두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소중한 작품들. 오늘 처음 저기 했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인두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만점이겠죠?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열리는 문화교실은 모두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 역시 많다고 하는데요. 주부들에게 인기 만점인 뜨개질은 물론 퀼팅부터 석고 제품, 토이 플라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